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어디냐면요, 모 여가수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새해 인사를 안 하셨잖아요. 들어보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아니 그 뮤직비디오 찍으러 갈까? 밤도 어디 가지? 오늘 전체적인 컨셉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오늘 뭔 컨셉? 컨셉 여기서 그냥 찍는 거지. 씨. 대표님 갔다고 바로 나한테 갑질하는데? 뭐라고? 아, 그러니까 신발이 이 맛의 신발을 이게 모으는 것 같아. 이게 처음에 딱 신발 오픈해갖고 이때 사람 기분이 이렇게 입으면 기분 좋거든요. 가방에 넣었다 뺐다 한 열 번 한 것 같다. 고민하다가 이거를 오늘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조던은 조던의 그 스카이 그 마크가 있냐 아니면 이렇게 나이키로 돼 있냐의 차이가 또 있어요. 그리고 하이냐 미드냐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 이건 진짜 잘했어. 근데 이거를 너무 잘 신고 다니면 이게 벗겨져. 아까 그 가격 얘기하고 이런 거는 다 편집해라. 왜 이렇게 신나게 얘기한 거야? 아 그냥 해.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았어. 아니 그냥 수도 됐다고. 하고 싶어서 한 거야. 계속 들어보고 있어. 아 얘가 누구냐면은 그 현진영 크루의 절대적인 재즈 보컬 양지라고 합니다. 미녀. 그래 미녀 재즈 보컬. 반갑습니다. 미녀 재즈 보컬 양지입니다. 재능 있고 아주 실력 있는 친구입니다. 고기 국거리 양지가 아닙니다. What? 그냥 오행. 야, 야 이름 바꿀까? 근데 이름을 좀 바꿔라. 어? 아 왕규가 낫지. 민규가 뭐야? 사실 이것도 바꾼 건데. 야 이름 바꿀까? 바꿔야 되나? 아니 왜냐면 너 검색하면 소고기 양지가 양지. 나와. 양지 리조트. 옛날에 막 양지 다방. 그니까. 젊은이의 양지. 그니까. 좀 바꿀까? 이름을? 양아로 바꿀까? 양아? 그래서 우리 양지는 스케이트 잘하고. 오늘 하는 게 걱정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면 되잖아.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갖고.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냥 무대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아 진짜 그렇게요? 어, 그게 뭐가 어려. 샤브라빠라빠 시 What? 더블에 얘 저거 다 내보내. 그걸 아는 사람이 great. 어 근데 오빠 살 빠지셨네요. 나? 예. 네. 오늘 뮤직비디오 찍는다고 어저께 안 먹고 잤거든. 나도 붓기가 가라앉은 거지. 도시락 괜찮아? 아직 지금 이제 어 다른 거 뭐 찍? 지금 피자 그래요? 네. 피자 드실래? 그래요? 피자도 먹고 도시락도 먹으면 안 돼요? 먹어. 야 너 먹어. 이게 맛이 형이 쏘는 거 내가 갖고 오라고 쓴 거야. 쏘는 거지. 동덕여대 친구들이 보면 키도 크고 이쁜 친구들이 많더라고. 뭐 연기과처럼. 그리고 졸업하고도 되게 잘해요. 잘 나가고. 야 나는 그때 그냥 그 축제인가 뭔가에서 노래했는데 나는 가요대전 나갔을 때처럼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동덕여대 이상하게 이쁘더라고 애들이. 앞에 좀 예쁜 관객이 딱 있잖아.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나온다. 근데 이제 한 번이라도 안면이 있으면은 노래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와서 구경할 때가 제일 노래가 안 돼. 뮤지션은 교만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겸손해. 항상 겸손해야지. 네. 어, 겸손하게 이거 한 조각 더 먹어야겠다. 야 이거 빨리 안 먹으면 굳어.
아이고. 솔직하게 현진영고 진영고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TV에서 또 많이 봤었던 것 같아. 모른다는 얘기야. 솔직하게. 어, 솔직하게. 그냥 맥주집 하시던 사장님이랑 똑같이 생기셔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혹시 사장님이 왜 그러지? 필드에 가장 오래 계셨으니까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야, 연기자가 매니저 이길 수 없어. 안 그래? 안 그래? 야, 안 그래 매니저? 어? 연기자가 매니저 이기면은 일이 안 되는 거야. 니들도 명심해. 니들도 활동하면서 매니저가 만약에 생기면 잘해줘. 차 여기 날개 펴. 빨리 위로 위로 가게. 매니저가 앙심품이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진다. 촬영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아, 우리 유진이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을 못 먹이고 그냥 보내네. 여기서 이 시간에 밥을 먹이는 게 갑질 아니야?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지금 새벽 3시 다 됐어요 이제. 어, 벌써 그렇게 됐어? 형 근데 언제 잡고 간 거예요? 그거 한 13년 전에 13년 전에 만들었다 누구 줄라 그러다가 그 제작자랑 싸워갖고 엎어진 곡인데 누나가 좋다 그래갖고 줬어. 근데 하나도 안 촌스럽지? 그래. 내가 13년을 앞서갔다는 얘기야. 뮤지션은 겸손해. 항상 겸손해야지. 항상 겸손해야지. 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형이 13년은 앞서가 있다는 얘기야. 아니야? 맞지? 천재라고 불러드려요? 불러드려가 아니라 천재 맞는 거 아니냐? 안 그냥 유진아? 네요.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최고의 선배. 유진 씨는 이제야 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아빠도 그냥 집에 가서 자고 있자. 한번 체마 좀 넣어놓고 있어. 그래. 어, 대박. 고생하셨습니다. 프로징 해? 네, 프로징.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어, 네. 고생했어요. 그치? 힘들어. 수고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